민주당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검수완박법을 지키기 위해 합의도 깨고 법도 무시하는 행태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입법 독주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권력의 단맛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구성을 강행하기 위한 임시의 소집 요구서를 28일 제출했습니다. 국회법 제14조에 따른 국회 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의 집회 공고까지입니다. 또한 임시 사회권자로서의 최다선 의원은 본회의를 개의할 권한도 안건을 정할 권한도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여 년간 원구성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회가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시도는 명백한 법 위반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민주주의 협상 정신을 무시하고 편의적으로 쉽게 해석하는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법은 국민들께서 취지를 담아주신 것입니다. 특정 정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판결이 왜 두려운 것입니까? 그토록 당당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헌법 심판도 당당하게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수 완박 법안의 후속 조치인 국회 사법 개혁 특위 구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일의 순서도 모르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유능하다고 늘 떠들어댔는데 일의 순서도 모르는 정당이 유능한 정당 맞습니까?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검수 완박법을 지키기 위해 합의도 깨고 법도 무시하는 행태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리당략을 떠나 조건 없이 원구성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입법 독주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권력의 단맛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국회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